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여기 안산에 나온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본호동에 위치해 있는 총 2개 동 16세대의 현장이고요. 자, 주차 공간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안쪽 편으로도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실하고 주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3억 중반인데 와, 담보대출로 전액 나옵니다. 실입주금 0원. 실내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오늘은 안산 본호동에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실평수 28평 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무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로지 담보대출로만. 전실 보여드리면요, 전실 기본적인 스타일의 신발장 비치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들어오면은 바로 제 왼쪽 편으로 해갖고 3번 방 있고 앞에 욕실, 거실, 안방 요 순으로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여기 3번 방부터 볼게요. 3번 방이고요. 사이즈는 2m 60에 3m. 오, 3번 방인데 사이즈 좋아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가 산이에요, 산. 조망이 그랬고 절대 막힐 수 없는 그런 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방이지만 절대 작은 크기가 아니라서 성인분이 쓰셔도 나쁘지 않은 크기입니다. 바로 옆에는 안방인데 안방 한번 볼게요.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는 3m 20이고요. 이쪽 벽면 쪽이 3m 10 크기 나와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화장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침대를 이쪽에다가 두시거나 아니면 헤드를 이쪽에 두시고 붙박이장 이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에어컨 옵션이 있고요. 안쪽에 들어오면은 이 공간도 되게 작지 않게 꾸며놨습니다. 보시면은 세면대가 여기 빠져있어요. 건식으로. 근데 이것도 네. 스테인리스가 약간 도자기 느낌처럼. 그러니까 도자기 느낌으로. 안방 욕실이 이런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기 비치되어 있고 안쪽에 욕조 있습니다. 이거 진짜 특이하네요. 저쪽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3m 70. 사이즈 좋아요. 네. 사이즈 좋고요. 이 세로 면적도 길어요. 사이즈가 이 세로 면적만 6m 50. 이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실 크기 완전 훌륭하고요. 지금 4인용 소파 이렇게 뒀는데도 공간 남는 거 볼 수 있고요. 반대편 쪽에 보시면 아트월 쪽에도 이렇게 TV 선반이 작은 게 아니에요. 되게 큰 사이즈를 갖다 놨는데도 부족함 없습니다. 외벽 두께가 다른 현장에 비해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만큼 외벽을 더 두껍게 뺐어요. 단열재를 좀 많이 썼다. 위에는 에어컨 옵션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가면은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은 딱 이 정도 크기.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일반적인 크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샤워기 비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에다가 거울장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테라조 문양으로 들어갔고요. 이 벽면 쪽에는 그레이톤의 포실린 타입 마감입니다. 메인 욕실 봤고요.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 사이즈 좋게 나왔어요. D자 형태로 나왔는데요. 조리대 공간 넉넉히 비치되어 있고요. 이 집은 가스 되어 있습니다. 이 쿡탑 싫으시면은 인덕션 갈아 끼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각형의 싱크 볼 그리고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두 자리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전자레인지랑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동선 좋게 이 다용도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해갖고 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멋있다고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창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기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 전부 봤고요. 마지막 오른편에 있는 여기가 2번 방이요. 2번 방이고요. 오, 사이즈가 이 한쪽 길이가 3m 60 그리고 이 한쪽 길이가 2m 40. 세로로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성인분이 쓰시기에는 그렇게 부족함 없는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공간 봤고요. 자, 오늘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가 27평 정도 나오는 대형 사이즈의 현장입니다. 자, 주변으로는 초중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요. 가깝게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고 나가시면요, 지하철까지 금방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집의 분양가는요, 3억 중반이고요. 이 집의 최대 장점은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담보대출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분양가만큼 담보대출이 전액 나옵니다. 그래갖고 입주금이 0원입니다. 0원.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고 하면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장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